안녕하세요. 본바방의 베베놀이에요. 이번에 제가 마스크 만들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마스크 구하기 다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패턴도 함께 공유해 봅니다. 마스크 패턴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입체 마스크를 그대로 사이즈를 재어서 작업을 한 패턴이고요. 베베놀이 블로그로 방문을 하시면 바로 내려받기 할 수 있게 파일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럼 베베놀이와 함께 마스크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패턴이 준비가 되었다면 빳빳하게 형지로 만들어줍니다. 총 4개의 패턴이 필요하고요. 이 패턴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줄 겁니다. 겉감 그리고 안감. 안감은 오가닉 원단으로 준비를 했고요. 겉감은 레이스 원단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흰색으로 준비를 했고요. 겉감에는 손으로 작업했다는 표시가 나게 클로버를 수놓아 주었습니다. 수실 색상 참고하셔서 따라해 보세요. 수는 아웃라인 스티치로 간단하게 놓아 주었어요. 수가 다 놓아졌다면 겉감과 안감 두 장을 겹쳐서 바느질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바느질 하기 전에 마스크 끈을 걸어줘야겠죠?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게 15cm로 총 4개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한쪽에 두 개씩 위치 맞춰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안쪽으로 넣어진 끈은 먼저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뒤집어질 만큼의 창구멍을 제외하고 전체를 다 바느질해줍니다. 시작점에서
마지막 끝점까지. 머신이 가능하신 분들은 머신으로 바느질을 해주면 편하겠지만 이 영상은 손바느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손바느질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홈질로 해도 충분히 튼튼하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결이 끝이 나면 시접 두고 정리해줘야겠죠? 이때 남겨지는 시접은 0.5cm 정도면 충분해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다면 창구멍으로 뒤집어줍니다. 다 뒤집어진 상태에서 모양을 제대로 갖춰주려면 뾰족한 도구나 긴 막대 등을 이용해서 바느질 선을 한번 훑어주시면 훨씬 더 모양 잡기가 수월합니다. 끈까지 모두 완벽하게 바느질이 된 모습이죠? 끈은 이렇게 본인의 길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한번 다림질을 해주면 훨씬 더 예쁜 모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완성이 된 마스크의 뒷면으로 해서 이 사이즈대로 한번 다림질을 해줍니다. 모양이 갖춰졌죠? 그 사이즈에 맞춰서 코 부분 와이어가 들어가는 부분을 겉감과 안감을 동시에 홈질을 해줍니다. 홈질을 하면서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조금은 남겨두셔야 돼요. 와이어가 들어갈 만큼의 구멍이 남겨졌다면 와이어를 준비해서 겸자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와이어를 넣어줄 수 있어요. 미리 뚫어놨던 창구멍을 통해서 와이어를 넣어줍니다. 위치를 잘 맞춰서 안쪽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홈질해서 다 메워주는 거예요. 이제 필터가 들어가는 부분을 바느질 해줄 건데요. 이렇게 안감으로 미리 다림질이 된 필터 부분 혹겹이고요. 시접만 안쪽으로 접어서 다림질을 깨끗하게 해준 상태입니다. 미리 다림질 해두었던 그 모양 그대로 접어서 필터가 들어가는 부분을 위쪽으로 그려줍니다. 전체 패턴으로 한번 그려준 뒤에 마스크를 펼쳐서 안쪽으로 필터가 들어가는 부분을 넣어줍니다. 잘 맞춰서 위치를 고정시킨 뒤에 다시 접어서 한 번에 같이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이 모양 그대로. 단 위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필터가 들어가야겠죠? 필터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살짝 띄워둡니다. 이 부분만 미리 한번 홈질로 시접이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는 작업을 할게요. 깨끗하게 홈질로 정리해줍니다.
시접이 홈질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면 위치 맞춰서 안쪽으로 넣어준 뒤 다림질된 겉면을 순서대로 잘 접어줍니다. 그 상태 그대로 바느질에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끝! 이때 고정시킬 때 필터가 들어가는 부분을 위쪽으로 위치하게 두고 그 부분만큼은 바느질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바느질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면과 뒷면이 동일하게 바느질이 되도록 고정시켜 줍니다. 필터 교체형 마스크 만들기. 생각보다 간단하죠? 베베놀이의 블로그로 방문하셔서 마스크 도안 내려받아 함께 작업해보는 건 어떠세요? 마스크 구하기 힘든 때 직접 만든 마스크로 가족 건강 챙기기. 함께 해보세요. 지금까지 마스크 만들기의 베베놀이였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